코로나 속에서도 7회 마닐라 국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매니 파퀴아오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일들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제7회 마닐라 국제 선교 대회가 필리핀 타이타이 리잘 지역에 위치한 하나레 미랄교회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대회는 17개국 그리고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필리핀 상원의원이며 복싱 영웅인 매니 파퀴아오의 간증 집회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힌디 라핫 ng mga nagdarasal, hindi lahat ng nag-aattend ng service every Sunday ay ligtas. Hindi lahat ng Christian, hindi lahat ng claiming Christian are saved.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주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필리핀의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 성경 속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필리핀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제가 지금 영적 회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필리핀의 큰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필리핀 전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핸드백 위에 다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의 다오길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필리핀의 리더들이 다 일어나서 필리핀의 큰 부흥 역사를 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마닐라 국제 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매니 파퀴아오의 복음 전도자 파송식이었습니다. 필리핀 복음주의협회와 지역 목회자가 연합해 매니 파퀴아오를 필리핀을 넘어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복음 전도자 역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필리핀 교계 리더들과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ank you for this task that you entrusted to me as an international evangelist. To God be the glory. I will fulfill my duty as international evangelist, and we're going to preach the word of God boldly into the world so that we can bring more souls into the kingdom of heaven. So may the Lord be glorified in this task, and of course, please continue praying for me that I may stand boldly and firm to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And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for trusting me and praying for me. God bless everyone. 마니 파퀴아오 상원의원을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빌리그레한 목사님처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진행해 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마닐라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필리핀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타이타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